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 캐릭터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는 문자라는 뜻이고 클래스는 어떤 그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이렇게 A와 대괄호 안에다가 A부터 Z 그리고 0부터 9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레인지를 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이 문자들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간편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소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정규 표현식으로 여러분이 역슬래시 그리고 w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워드 우리말로는 단어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단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알파 뉴머릭이라고 되어 있죠? 즉, 알파벳과 숫자와 그리고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요 세 개의 기호가 합쳐져서 워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만 적어주게 되면 요렇게 여러분이 직접 적어줄 필요 없이 아주 간편하게 대문자와 숫자 요것들을 가리키는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수량자가 뒤에 붙게 되면 요 수량자의 의미는 0부터 여러 개까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가 선택되고 선택되고 선택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얘가 선택이 되지 않는 것은 공백은 예, 워드 안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Z까지 그리고 문자가 오고 그리고 수량자가 붙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A에서 Z까지의 문자가 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예, 아까 제가 W라고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오는데 여기 있는 요것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C3라고 되어 있는 요 C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3는 요 뒤에 있는 요곳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선택이 된 거고요. 자, 얘가 선택되지 않은 이유는 얘는 대문자로 시작하는데 대문자는 여기에는 선택이 되지만 여기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선택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문자 다섯 개란 뜻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요 문자가 요렇게 선택이 된 거죠. 얘들이 선택되지 않은 이유는 다섯 개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예. 자, 요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다 라는 뜻으로 요걸 다시 언급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결과와 요 결과가 서로 같죠. 예, 왜냐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로 가보면 자, 여기에 W가 이번엔 대문자로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 캐릭터 클래스에서는 자, 대문자와 소문자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정반대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대문자가 왔다는 것은 정반대 의미이기 때문에 워드가 아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워드가 아닌 것이 여기 있는 요 소스상에서 뭐죠? 여기 있는 공백,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콜론, 요 점, 그리고 여기 공백, 그리고 특수문자들, 그리고 여기 있는 특수문자들 이런 것들은 예, 워드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이미 뭔지 알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D라는 것은 이 디지트의 약자일 거고요. 디지트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의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가리키는 예, 수량자가 되는 숫자들을 가리키는
이 캐릭터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대문자 D인 경우에는 반대 의미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닌 것들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것은 자, 요것은 요것과 요것의 의미가 같다라는 뜻에서 결과도 같죠.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워드 바운더리라고 하는 이 패턴이고요. 이 패턴을 이용하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이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텍스트를 제가 카피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카피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 W를 하게 되면 문자를 이 찾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문자 앞에 워드 바운더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단어가 시작되는 지점들이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워드 바운더리를 뒤로 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단어가 끝나는 지점이 강조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단어를 지목하고 싶다. 그렇다면 단어들을 선택하고 싶다면 이렇게 B로 감싸주면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단어가 하나인 것만 강조 표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하나 이상인 그 캐릭터가 하나 이상인, 문자가 하나 이상인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에다가 더하기를 붙여주면 이렇게 단어들을 식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워드 바운더리를 쓸 수 있는 그런 맥락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쓸 수 있죠. 밑에 보시면 cat과 concat이 있는데 여러분이 cat을 찾고 싶다. 그런데 이 concat라는 cat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워드 바운더리 를 이용해서 B라고 하고 cat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cat은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B를 뒤로 보내게 되면 그때는 concat에서 이 cat이 cat의 뒤쪽에 있는 단어의 바운더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concat에서 cat 부분만 강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대문자 B인데요. 대문자 B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소문자 B의 반대 의미를 갖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운더리를 지정을 하고요. 점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단어의 가장 앞쪽에 있는 어떠한 캐릭터가 선택이 되죠. 요 캐릭터는 점이기 때문에 cat도 선택이 되고 공백도 선택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잘못했네요. 요걸 대문자 B로 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했던 소문자 B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뒤에다가 다시 슬래시 B를 하게 되면 자, 요 바운더리가 아닌 것의 안쪽에 있는 요 A가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번에 살펴볼 것은 어떤 행에서 가장 앞쪽과 뒤쪽의 바운더리를 지정하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요 캐럿, 즉 행의 시작을 의미하고 그리고 달러, 그리고 행의 가장 끝을 의미하는 이것과 거의 유사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역슬래시 A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라고 하는 경계를 의미해요. 바로 요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뒤에 점이 세 개 붙어 있다는 것은 임의의 문자 세 개가 온다라는 뜻이죠. 즉 시작점에 세 개의 문자이기 때문에 요 것들이 선택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Z는 뭐 예상하실 수가 있겠지만 A와는 반대의 의미겠죠. J 뒤에 있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점이 3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요것 하나, 둘, 세 개에서 요렇게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자, 이 캐럿과 역슬래시 a의 차이 뭐 달러와 역슬래시 z의 차이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정규 표현식에서는 멀티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멀티라인은 여러 행에 대해서 패턴을 적용한다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자, 캐럿하고 ere라고 하게 되면 멀티라인일 때 자, 각 ere라는 행으로 시작하는 문자들이 이렇게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똑같은 멀티라인에서도 이렇게 역슬래시 a라고 하는 저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멀티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행에 있는 첫 번째 문자만을 가리키게 됩니다. 반대로 자, 제가 요 끝에다가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라고 했을 때 자, 테스트 달러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로 끝나는 행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됐죠. 자, 그런데 z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에서 멀티라인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끝에 있는 것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